입덕을 하기 전 대부분의 팬들은 아이돌에 대해서 탐색해봅니다. 이 아이돌은 말을 너무 잘해서 좋다. 쟤네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좋다. 얘네는 얼굴이 조각이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돌의 팬이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모든 입덕 포인트를 한데 모은 이 그룹은 어떨까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바로 세븐틴입니다. 수많은 입덕 포인트로 인기를 끌며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은 세븐틴은 이 가요 시상식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멤버인 부승관 씨가 예능 신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멤버가 예능 원석이라는 세븐틴. 그들의 매력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예능감은 이 안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돌들과 달리 세븐틴은 파트를 바꾸거나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안무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색적인 안무 영상을 찍어준 것만으로 팬들은 만족했겠지만 아직 세븐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마구마구 쓰기도 하고요. 멋지고 매력적인 이 춤을 이렇게 자유분방한 막춤으로 변형시키기도 하죠. 게다가 고퀄리티 연기력까지 선보이는데 쓸데없이 너무 진지해서인지 세븐틴도 웃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세븐틴이 이렇게 몸을 활용해서만 웃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울고 싶지 않아 안무를 할 때는 가사 그대로 울고 싶지 않기에 웃으며 춤을 추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코끼리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정확한 가사는 꽃길이죠. 꽃길과 코끼리,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세븐틴의 예능감은 연구 결과 평범한 일상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꼭 웃겨야만 하는 DNA라도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손길도 예사롭지 않은 세븐틴. 제가 좀 쉽지 않아서. 특히 부승관의 옷 정리해주는 실력이 전문가 뺨치는데요. 도겸의 패션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우와, 그대로예요. 이렇게 재치 넘치는 세븐틴은 긴장감 역시 그들만의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사실 이 노래의 원래 가사는 이건데요. 이 노래 가사를 승관이 재치 있게 활용한 거죠. 게다가 그냥 막 던진 수건까지도 도와주는 세븐틴. 이 정도면 예능신이 강림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방금 본 장면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세븐틴이 실제 예능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예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행시인데요. 대표 주자는 바로 도겸과 조슈아입니다. 크리스마스 ONC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것 같은데요. 스바라시. 많이 컸습니다, 정말 올해. 스바라시. 외국인 멤버인 조슈아는 대구 이행시에 도전한다는데요. 이 정도면 삼행시 실력도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상황극입니다. 막장 드라마 버금가는 상황극을 펼치는 세븐틴의 모습을 준비해봤는데요. 얘 웃는 거야. 왜 아직도 그걸 모르니? 야, 너 그거 뭘 어떻게 해? 니네 둘이 부부인데. 뭐? 여보, 우리 언제 결혼했어? 안 했어.
어떤 상황극도 당황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능력. 상황극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무서운 놀이기구를 대하는 세븐틴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놀이기구에서도 세븐틴의 예능감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엄마했어. 우리 잘 되고 있어, 우리 지금. 이 공포가 꾸미기를 바라며 눈을 감아보지만 놀이기구 도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 검쟁이 두 명 탔다, 검쟁이! 아, 그럼 왜 타는 거야? 검쟁이 두 명 탔다! 세 번째 단계 역시 통과! 마지막은 바로 예능의 꽃이라 불리는 입수입니다. 이는 예능 신인상의 주인공이죠. 바로 부승관의 수영장 입수를 준비했는데요. 멋지게 물에 뛰어들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부승관. 멤버인 우지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멀리 가면 되는 거야. 과연 순관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멋진 명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래야 예능이죠. 이렇게 예능감 넘치는 세븐틴의 모습을 여지껏 꽁꽁 숨겨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캐럿들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상 여섯 번째 연기대상 세븐틴이었습니다.